요즘 유병자 보험 누가 그렇게 비싸게 가입하니? 아주 저렴한 상품 추천해줄게. 굿모닝 보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침 지금 7시 반인데요. 거의 뭐 7시 반 8시 사이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아, 벌써 수요일, 월요일날 화요일날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주의 절반 정도가 지금 시작되는 날입니다. 뭐 저는 수요일날 금요일이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수요일은 왠지 모르게 절반 정도 시작되니까 끝났으니까 기분 좋고요. 또 금요일은 아무래도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또 토요일날 요일날 쉬니까 또 좋고요. 물론 저 보험왕은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네, 자, 오늘은 유병자 보험 하면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일단 저렴하고 또 상품 좋은 쪽으로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보험왕님, 유병자 보험은 왜 가입을 해야 되고 어쩔 때 가입을 해야 되나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고 나는데, 자, 일단은 유병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경력이 있으신 분이겠죠. 또한 보험 청구 많이 하신 분, 뭐 자잘한 질병서부터 보험회사가 가장 정말 싫어하는 그 치료가요, 도수치료예요. 아니면 뭐 장기간 입원했던 부분, 아니면은 예, 보험 청구 자잘하게 많이 했던 부분, 뭐 수술이나 입원이나 그건 당연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의 횡포일 수도 있어요. 아니 보험왕님, 보험금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차후에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보험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도 사고가 많이 나면 나중에 할증이 돼서 보험료를 높게 받던가 아니면 거절이 되잖아요. 아니면 한 회사 단독적으로 가입이 안 되고 여러 회사 부분적으로 인수해서 조건부로 가입을 하든,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병자 보험 가입하기 전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표준체로 먼저 심사를 넣어보고 나서 가입이 안 되면 그때 유병자 보험은 가입하시라고요. 일단 표준체로 가입을 하는데 거절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부담보가 나올 수 있어요. 부담보는 예를 들어서 제가 대장용종으로 건강검진 받았는데 제거를 했어요. 대장용종 하나를. 그러면 아, 3년 혹은 5년 동안 보장이 제외됩니다. 이러면서 가입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할인이 되던가 아니면 따로 고객한테 좋은 건 없어요. 말 그대로 페널티죠. 부담보로서 가입이 돼요. 아니면 할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암진단금이든 수술비보험 뭐 5만원에 가입했어요. 근데 아, 이분은 보험 청구를 많이 해서 아니면 병력이 있다 보니까 5만원에 가입이 안 됩니다. 5만5천원 아니면 6만원 정도, 그러니까 만원이나 만5천원 정도 페널티를 주고 가입을 하실 거냐 마실 거냐, 이게 바로 할증이거든요. 그래서 부담보나 아니면 할증으로서 가입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표준체로 가입을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할증이나 부담보 아니면 거절 여러가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일단 보시고 유병자 보험으로 한번 가입을 하시는 거죠. 오히려 유병자 보험이 좋을 때가 있어요. 유병자 보험은 표준체보다 보험료가 1-20% 비싸게 뭐 산출이 돼서 가입이 되지만 일단은 부담보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표준체로 가입을 했는데 할증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30-40% 정도. 그것보다는 1-20% 저렴하게 가입 가능한 유병자 보험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뭐 보장 내용도 솔직히 표준체보다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수술비나 진단금이나 많이 못 들어가져요. 그래서 일단은 병력이 있다 아니면 나는 보험 청구를 많이 했다 그러면 표준체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 결과값과 그리고 내가 일반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때 비교를 해서 저렴한 곳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유병자 보험 요즘에 핫한 보험이 어디죠? 에치와제예요. 333 보험이요. 자, 유병자 보험은 가장 저렴한 것부터 가장 비싼 보험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에 에치와제죠. 333 보험인데요. 333 보험은 말 그대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병원 가서 입원이나 수술하 진단받은 적, 뭐 통원 치료도 똑같고요. 3년 이내에 입원 수술하신 적,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3년 이내에 6대 진단 시에 진단을 받았으면 가입이 안 돼요. 그 진단만 아니면 다 프리패스 가입이 된다는 거죠. 이 여섯 개는 뭐냐면 암, 협심증, 심근경색, 그 다음에 뇌졸증, 그다음에 심장판막증, 또 하나는 강경화증, 이 여섯 개만 아니면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에치와제의 333 보험이 가장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보험료가 가장 저렴해요. 두 번째는 다른 유병자 보험은 갱신형이 많은데요. 이 상품은 갱신형, 비갱신형 둘 다 있어요. 자, 세 번째는 타사 상품 같은 경우는 유병자 보험하면 담보가 많이 안 들어가져요. 일반 표준체에 비해서. 근데 이 333 유병자 보험은 다른 보험사 상품에 비해서 그래도
가입할 수 있는 담보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HYJ가 3월달부터 DB손해보험처럼 이제 동일 질병, 같은 질병,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어서 뭐 임신, 출산, 재앙적인 요시금, 그리고 뭐 이렇게 한 사고당이 아니고요, 반복해서 매회 보장이 되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HYJ의 이 333 보험이 가장 불편하게 팔리고 있고, 유병자 보험에서 가장 저렴하다. 네, 그 다음에 저렴한 게 335예요. 335는 똑같아요. 3개월 이내에 병원 간증,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뭐 6대 진단, 좀 전에 설명드렸던 암, 심근경색, 그 다음에 이게 협심증, 그다음에 뇌졸증, 강경화, 그다음에 심장판막증, 335. 이게 가장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저렴한 게 325예요. 예전이랑 똑같죠. 3개월 이내에 병원 간접, 그다음에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이 되는 325 보험. 이 상품이 그다음에 저렴하고요. 근데 325가 가장 최초에 나왔는데 보험료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안 했죠. 그래서 325. 그다음에 가장 보험료가 비싼 게 31 보험.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진단,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암 환자만 아니면 가입이 되죠. 근데 31보험은 솔직히 암진단금이나 뭐 뇌졸중이 심근경색 몇 가지밖에 없어요. 담보사항이요. 그래서 일단 보장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되니까. 그 다시 반대로 얘기해서 1년만 지나면 암 환자도 가입이 되는 보험이에요. 암보험이요. 그래서 일단 유병자 보험 이렇게 순서에 대해서 나열해 드렸는데요. 가장 저렴한 건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면 333 HYJ. 지금 333은 이제 HYJ밖에 없어요. 타사도 뭐 다음 달 나오겠죠. HYJ가 워낙 지금 잘 팔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335, 325, 그 다음에 31 보험 순으로 가장 저렴한 순으로 가입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HYJ 일단 333 보험은 제가 그 전에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일단 뭐 다음 달에도 판매가 되지만 다음 달에 보험료 인상, 그리고 보장 내용이 축소될 예정이고 예정이율 인하로 인해서 보험료는 인상될 예정이니까 이번 달, 아직 지금 수요일이니까 수, 목, 금, 토, 일, 저는 뭐 주말도 하니까 월, 화, 수 딱 8일 남았습니다. 자, 8일 동안 연락 주시면 제가 막차 탈 수 있게끔 아주 꼼꼼히 비교해서 좋은 상품 추천해 드릴게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고요? 얼른 누르세요. 좋아요, 싫어요 안 됩니다. 자,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신경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